영스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두 배. 한재희 배우가 영스엔 웬일이야? 웬일의 영스 히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영스 초대석 영스엔 웬일이야? 최근 너무 보냈나봐요. 영스엔 웬일이야?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최사라 역을 맡아 전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던 배우 우리 한재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당황해서 마이크 부딪혀버렸어요. 아니. 저는 굿파트너에서 저혈압 치료를 했던 최사라 역할을 맡았던 배우 한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그 화면에서도 그 드라마 봤을 때도 얼굴이 너무 작으실 것 같은 게 되게 느꼈거든요. 눈은 이따만하고. 아유 아닙니다. 진짜 눈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실물도 그러세요. 저는 웬디 씨 처음 보고 바로 고백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예쁘세요? 아니 이제 저희 헤메쌤들이 항상 라디오 출근길을 신경 써서 해주셔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헤메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이팅! 네. 아니 제가 굿파트너를 진짜 다 챙겨봤어요. 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 계속 올라오니까 너튜브에 알고리즘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화? 한 5화까지는 그때까지는 잘 안 봤다가 와 예고편이나 뭐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클립이 올라와서 봤다가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쭉 그냥 실시간을 달렸거든요. 아 진짜요? 그 애청자로서 일단 저희 영스트리트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니 정말 놀라운 게 네. 제이 씨가 오늘 처음 라디오라고 들었어요. 출연이 네 맞아요. 오늘 처음인데 너무 떨려가지고 네.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정말요? 네. 아 놀랐어요. 아니 섭외 제안을 받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일단 웬디 씨가 하신다고 해서 냉큼 왔고요. 아 진짜요? 네. 오, 감사드리잖아요. 뭔가 웬디 씨랑 잘 맞을 것 같고 통화할 것 같고 또 웬디 씨가 너무 따뜻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얘기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어요.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 좀 따뜻한 곳인데 아, 그리고 또 많은 영스 가족분들이 또 제이 씨를 환영해주시고 계십니다. 333님께서 두 분 다 사과해주세요. 너무 빛이 나서 눈이 부셔요. 라고. 어머. 감사드립니다. 네. 또 우리 장수정님께서는 한재희 배우님 반갑습니다. 예쁘게 웃으니 너무 착해 보이십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게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예쁜 밝음이 느껴진다고. 네. 그게 있어요. 제가 본인 얘기하셨나요? 이랬거든요. 아니. 정말 큰일이다 이 방송 오늘. 아니 정말 그러니까 캐릭터를 그 굿파트너에서 보여주신 거랑은 180도 다른 그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최사라 역할이랑은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었어요. 그쵸. 네. 평소랑. 네. 그쵸? 저의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뭐 가족들도 최사라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응? 너가? 너가 불륜 열을? 약간 정말? 이렇게 의아해하긴 했거든요. 아니 또 박유원님께서는 그분인가요? 장나라 남편분하고 바람핀 분 맞나요? 라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접니다. 국민 내연녀. 아 워낙 하트 써가지고 또. 아, 또 다음 문자는 우리 제이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나? 8312님 문자. 네. 8312님께서 꺄! 한재희 배우님 너무 반갑습니다. 본캐로 얘기하는 건 처음 듣는데 실제 성격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아까 주변 분들께서는 다르다고 네. 하는데 어떠신가요? 아 저는 좀 내향적인 것 같고. 근데 또 뭔가 친구랑 있으면 뭔가 친구랑 있을 때는 말이 많아지는데 그 외에는 좀 말이 적어지고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지금 말을 할 때는 너무 귀여우시고 지금 느껴지시지 않나요? 지금 짧은 만남, 지금 아직까지는 짧은 만남인데 그쵸? 완전 진짜 정반대인 느낌. 에이.
우리 7349님께서는요 제 인생 드라마로 등극한 굿파트너 사라 때문에 매회 화남지속 갱신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재밌었던 거 아니겠어요. 16회 동안 욕먹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네. 이 한숨에서 느껴지는데요. 아니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등장하실 때마다 솔직히 좀 화가 났어요. 네. 제가 봐도 얄미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등장 제가 솔직히 말을 하면은 매 회차마다 나오실 때마다 화가 났어요. 저도 애청자로서. 근데 화가 났고 마지막에 네. 지금 안 보신 분들 스포 좀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반지를 빼고 어머니랑 통화를 끝내고 그 버스 정류장 쪽에서 앉아 있을 때 약간 눈물을 조금 먹으면서 이게 반지를 빼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 놓는데 그때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 화남이.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뵈니까 다 사르르 웃네요. 아, 정말요? 제시 얼굴을 보니까. 네네네네. 아 저는 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땠어요? 인기를 어떻게 실감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렇게까지 욕을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그게 인기죠 뭐. 그게 인기죠. 그만큼 네, 연기를 잘하셨으니까. 이렇게 시청률이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그쵸? 너무 기쁜데 겁이 좀 나셨나? 아니요. 시청률이 오를수록 욕도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그만큼 캐릭터 소화 너무 잘하시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 뭔가 시청률이 잘 나와서 너무 기쁘긴 한데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무슨 기분이지? 무슨 마음이지?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몰입해서 보셨다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 최사라라는 캐릭터의 역할을 너무 흡수를 잘 하셨고 잘 보여주셔서 저희 우리 애청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정말 잘 그거를 보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예. 그리고 오상공공님께서는 최사라 역할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제니만이 사라는 상상이 안 갑니다. 이거 진짜 동감이에요. 진짜. 아 정말로. 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드라마를 이게 촬영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부담이 많이 됐었고요. 에이. 저는 이 굿파트너의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엔딩... 예, 올 때마다 와 이렇게 끝이 난다고? 아~ 그럼 이 다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처음에 읽었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고 또 이혼 변호사님이 쓰신 내용이라 그런지 이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쵸. 다루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정말 흥미롭게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유일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인물이 있었어요. 뭐죠? 그게 바로 최사라였어요. 어머머머 어떡해. 근데 그걸 본인이 또 네, 근데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 역할 할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한데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이걸 이해가지 않는 거를 어떻게든 소화를 해내고 소화를 해내야 한다는 그런 도전. 아 진짜 아니 우리 사라를 연기를 할 때 가장 혹시 중요하게 그러면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까? 제일 어려웠던 이해가 안 갔던 캐릭터인데 제가 그래도 사라의 입장에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라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일 세상에서 억울하고 아, 그치 내가 화나고 그치. 마치 내 것을 뺏긴 것 마냥 어머 예 그렇게 보였어요. 예 차은경 것이지만 마치 내 것을 뺏긴 것 마냥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열받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해야 했고 맞아요. 그 표정에서 다 보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내가 제일 지금 슬프고 아프고 어떻게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잘 보였어요.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닐까? 아 일단 박수 보내드립니다. 보고는 끝까지 그 캐릭터를 잘 소화하신 우리 제이씨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아유. 네네네. 또 다음 문자는 혹시 제이씨가 하나 또 부탁드릴게요. 99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지상을 연기한 지승현님이 대국민 사과 영상을 올렸잖아요. 네. 극중 불륜 상대인 사라에게도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후기가 궁금하고요. 사라도 지상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거 보셨죠? 네. 네. 제가 네.
그 지승현 선배님이 사과 영상을 올리자마자 네. 바로 그 선배님한테 선배님 어떻게 선배님은 사과 영상을 올릴 수 있냐고 아, 엄마는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군요. 아니 같이 찍어야지 왜 혼자 사과하냐고 이런 막 그렇게 장난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과 영상을 뒤늦게 야. 찍어서 이제 인별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네. 아 그 봤죠. 근데 먼저 올리시고 어머나 합의가 되지 않았었다 아, 라는 합의 없이 먼저 사과를 하셨다. 선배님 수사합니다. 아 혹시 사라에게 지상이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아, 쓰레기죠.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아, 말해도 되죠, 말해도 되죠. 캐릭터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또. 아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쓰레기였던 것 같아요. 그쵸. 지상이한테도 사라가 쓰레기고 그쵸. 사라한테도 그쵸. 지상이가 쓰레기고 그쵸. 우리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말자. 그쵸. 마지막에 반지 빼는 거 봐봐요. 그렇게 해놓고서 서로의 삶에 그렇게 아유 정말 저 진짜 드라마 볼 때 몰입했잖아요. 아. 화나가지고서 온몸에 막 땀이 나더라고요. 짜증나가지고. 아, 진짜요? 네. 또 1028님 이번 사라역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나요? 과몰입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도움을 받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는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는 어떤 장르를 막 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재즈도 듣고 오. 인디 음악도 듣고 뭐 EDM도 듣고 좀 다양하게 좀 듣는 편인데 네. 제가 사라역을 준비하면서는 제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 사라를 연기하기에는 좀 이해되지 않은 걸 그쵸.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쵸. 노력을 했던 것도 있고 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안 쓰던 표정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마저도 우울한 걸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신나는 거, 리듬감 있는 거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 노래가 이제 뉴진스의 ETA였습니다. 아, 너무 좋죠. 힘이 나잖아요. 약간 응원가 같잖아요. 네.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좀 신나게 그쵸? 듣자. 힘이 나는. 네. 맞아요. 너무 또 파고들면 안 되니까 네. 일상생활에서만이라도. 네. 그러면 우리 사라역을 준비하면서 자주 들었던 노래 우리 뉴진스 ETA 듣고 오도록 할게요. 듣는 동안 계속해서 한재희 배우에게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뉴진스 ETA 듣고 왔습니다. 1924님께서 장나라 씨가 인터뷰에서 제이님 실제로는 너무 귀엽다고 화나면 눈이 빨개지는 게 토끼 같다고 하셨는데 제이 배우님이 볼 때 그 파트너 동료 배우분들의 실제 성격은 어땠나요?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도 풀어주세요. 그리고 또 안민철님은 선배님이신 장나라님이랑 연기하실 때 긴장되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떠세요? 선배님이랑 연기할 때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노래방 가면 부르는 그쵸. 장나라 선배님 곡은 무조건 불렀었던 그쵸. 곡이었는데 와 그 나의 연예인을 여기서 보다니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근데 제가 이거를 선배님한테 표현을 못했어요. 선배님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좀 제가 앞에서는 표현을 못했는데 이제 속으로 약간 기뻐했던 왜요? 그래도 한번 이게 누구와 얘기한지 또 다르잖아요. 아 그런가요?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야겠어요. 장나라 선배님 듣고 계신가요? 선배님 사실 팬이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지 아마 닿을 겁니다. 이 메시지가 제이 씨의 마음이. 네네네네네. 또 다른 배우분들은 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왔던 모든 배우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어머. 예. 네. 지연 씨도 그렇고 나라 선배님도 그렇고 같이 연기했던 지승현 선배님도 그렇고 이제 모두 이렇게 출연하셨던 분들이 너무 순하시고 다들 착하시고. 그래서 너무 현장에서 좀 기분 좋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촬영하지 않았었나. 너무 좋네요. 네. 아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되게 드라마가 또 이렇게 막 잘 되고 나는 것도. 또 우리 0526님께서는 한재희님 코파트너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화가 나면 가끔 화를 시키러 마스크 걸 보고 와요. 그럼 또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어요. 마스크 걸만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춘혜 언니 사랑해요 라고. 어머 저도 이거 봤거든요. 진짜요? 네, 봤습니다. 네. 이 마스크 걸은 직접 오디션을 봤는데 한 번에
최근에 또 바로 역할을 따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마스크걸을 이제 오디션 봤는데 그냥 한번 보고 끝이더라고요. 어. 오디션이. 어, 원래는 여러 번. 네, 보통 막 1차, 2차, 3차 아.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보자마자 감독님이 알겠다 하시고 나중에 그냥 저 이거 끝이에요? 이랬어요. 지금 오디션 이거 끝이에요? 더 2차 안 봐요? 3차 안 봐요? 이렇게 했는데 조 감독님이 예, 감독님은 2차, 3차 안 보신다고 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 그러셨나 보다. 뭐지?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냥 바로 이제 같이 하자고. 우와. 좀 너무 캐릭터에 딱 그 맞는. 모르겠어요. 그 감독님 너무 쿨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리고 또 우리 또 잘 맞으셨나 보다 제이 씨가 그 캐릭터에. 네. 아, 감사합니다. 또 거기서 나나 씨와 함께한 토요일 밤의 춤이 또 화제였잖아요. 아니 또 우리 제이 씨가 실제로도 나는 춤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셨던데 사실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아, 제가 입시 때 말고 뭐 학교 체육 때 이럴 때 말고는 춤을 춰본 적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네. 그래서 춤을 어떻게 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춤 출 수 있냐 이 역할에 춤을 춰야 한다. 그래서 바로 냉큼 알겠습니다. 네, 저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야죠.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러 놓고. 네. 빡세게 연습을 했었어요. 얼마큼 그럼 연습하신 거예요? 제가 몇 달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몇 달 동안 그 와. 나나와 비슷해지기 위해서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게 다 이제 편집과 촬영의 힘으로 편집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네, 그렇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히도. 진짜. 네. 제이 씨는 춤에 소질이 있는 걸로. 춤에 자신이 있고 소질이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영수 초대석 우리 영수엔 웬일이야 배우 한제이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웬일 영수 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도 많은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굿 파트너 명장면 재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시고 그럼 저희는 같이 잠시 후에 만나요. 바람이 불어올 때 아름다운 꿈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추억들이 다 Let's go to the young street to woohoo Would you like to meet at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영스엔 웬일이야. 오늘은 영스에 놀러온 배우 한재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877님 옛날 악역 맡았던 배우분들 연기를 잘할수록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화를 냈다고 하던데 이번 굿파트너 이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저는 뭐 화를 냈다고 하기보다는 길 가다가 아우 저 최사라냐 최사라 이러면서 아우 저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 아 이런 거 이렇게 꽁트만 해요 꽁트는 자신 있어요 꽁트만 그래서 좀 약간 아유 왜 그랬어 약간 이렇게 핀잔을 주시면서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막 화를 내시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아니 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던가 그러니까, 다 욕하고 있었는데 진순이? 장난입니다. 네. 또 우리 진순님께서 제이 배우님 굿파트너에서 극중 다른 배우분의 역할 해보고 싶었던 적 있나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만족하는 장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 저는 뭐 다른 배우분의 역할을 해보고 싶었다기보다는 저는 좋았던 장면이 있었어요. 뭐죠? 저는 이제 차은경 변호사님이랑 그 유리가 술 마시면서 하는 네. 장면이었는데 이제 차은경 선배가 차은경 변호사가 네. 이제 내가 처음부터 바랬던 건 네. 사과였다고 아, 그 알아요. 말을 하면서 이제 눈물 뚜루룩이 흘리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막 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차은경한테 몰입을 해가지고 제가 사람들
차은경한테 몰입해가지고 얼마나 진짜 분통 터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어. 진짜 선배님께서 그 몰입하게 하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면 보면서 바로 선배님한테 연락했죠. 선배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아니 진짜 고파트너 진짜 여러분 안 보신 분들 있다면 보세요. 끝났지만 봐도 진짜 계속 정주행할 수 있어요. 꼭 보세요. 네. 하지만 한재희 씨가 연기한 요 명장면도 많습니다. 네. 이 드라마 굿파트너의 장면들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재희 씨가 직접 골라주셨어요. 일명 최사라의 분노 유발 명장면 탑 3! 지금부터 저희가 그 장면들을 하나씩 재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대역은 제가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제시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상대방 역을 제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아유, 저만의, 잘하실 거예요. 저만의 방식대로 한번 해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연기하거든요. 제이 씨는 완벽해요. 네. 저도 사라를 오랜만에 이제 마주해가지고 네. 잘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첫 번째 장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저는 우리 차은경 변호사님의 역할을 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 사라 씨 오늘 예뻐서 그냥 봤어.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데이트 있나 보네? 네,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남자친구랑. 아, 남친 있었어? 몰랐네. 모르셨구나. 다음에 기회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면 저희 연기를 만나봤는데 저 갈래요. 무서워요. 저 무서워요. 잠깐 저 이렇게 제이스가 저 웃으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남자친구랑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기회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하는데 표정이 싹 바뀌셔가지고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 왜 걱정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또 계속 막 얼굴 보면서 좀 할까 대본 보면서 할까 막 하다가 얼굴 보는데 막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기가 죽는 기가 눌려. 와 진짜 대단합니다. 네, 순간 사라를 빙의했습니다. 와 아니 이거 찍은 지가 좀 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또 생각나서 계속 되네요 이게. 아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와, 왜 갑자기 신기하다. 사라가 나타났는지. 아니 우리 김윤정님께서 드라마 같네요 라고. 아니 여러분 이거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셨잖아요. 실제로 앞에 있어 보세요. 저 지금 이거 제가 생방송이니까 해야 돼서 하는 거였지만 찍소리도 못할 뻔했어요. 아니 우리 신하님께서 오 문 잠겨놔 다시 봤잖아요 무서워 이라고. 와 진짜. 네. 또 우리 안은정님께서 한재인이 표정부터 변하시는 게 완전 무섭이라고. 맞아요. 아니 그 제이씨 제가 아까 말을 못했는데 화내실 때 지금 화를 막 그렇게 낸 건 아니지만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제이씨는 화낼 때 그 혈관까지 화를 내는구나. 혈관도 연기를 하는구나 느꼈어요. 혈관 연기를 회차가 거듭날 때 이게 더 감정을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눈도 눈기고 표정도 표정인데 혈관이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깊은 곳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든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색깔 변하는 거는 그렇지만 혈관이 점점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와 저거 진짜 찐이다. 저것도 연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주 스스로 합리화를 많이 했어요. 네.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왜 이 장면을 꼽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은경이는 자신의 남편이 사라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라는 은경이 알고 있다고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은경이를 도발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에이.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심장 쫄깃하고 네.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이라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실제 같았으면 전 못할 것 같거든요. 저 지금 솔직히 이거 해야 됐으니까 했지 지금 직소리도 못할 것 같으니까요. 너무 심장 떨려서 못할 것 같은 말인데 이거를 사라가 하더라고요. 와 진짜 기가 사라라는 캐릭터 기가 네. 세요. 그래서 와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라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네. 이 그리고 6883님께서 사라는 진짜 다 열받았지만 처음부터 계속 들키고 싶어서 안달난 모먼트가 맞아 진짜 열받았어요. 인정. 진짜 계속 모든 걸 다 보여주잖아요. 네, 계속. 맞아요. 예. 아 저는 이 들키고 싶어서 안달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들키고 싶어 하는 거야? 숨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읽었을 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님한테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데 네. 그 들키고 싶은 감정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라가 지상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저는 은경을 이기는 게 더 큰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상과 은경이 이제 헤어지는 게 내가 더 나은 여자인 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다. 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연기를 했었거든요. 하긴 이것도 캐릭터 해석에 따라서 네.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역시 해석에 따라서 이게 또 시청자도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네, 이게 질투와 그 자격지심. 그 열등감이 이게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인물이라서 저는 그 남자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물론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그 차은경의 남자인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보세요. 이거는 말하는 것보다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김민정님 저도 저 장면 보면서 TV에 컵에 있는 물 뿌릴 뻔했어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제 같이 저 했던 입장에서 진짜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이제 또 다음 장면 재현해야 하는데요. 0192님께서 재용이 전설의 사교 피협 재현해 주시는 건가요? 네, 바로 네, 그 장면 바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김준환 씨가 연기한 우리 우진님의 역할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만나볼게요. 내심의 의사는 행위로 발현되어야만 법적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만에 하나 조금의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누구나 당신처럼 살진 않아. 잘 아시겠지만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차은경 김재희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난 게 사고지. 그 사람들한테 평생 죄인으로 살아. 와, 두 번째 장면 만나봤습니다. 와, 잠깐만요. 저 그 있잖아요. 이거 그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해서 그 약간의 그 떨림 아세요? 그 방송에서 떨림을 약간의 그 미세한 떨림이 있거든요. 그 약간 자기의 이 분노와 이 감정을 다 표출하지 못하는데 말하고 싶어서 맞아요. 그게 떨림으로 나오는 그게 지금 약간 좀 들렸어요. 들리셨나요,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사랑은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인 거. 근데 약간 그거를 약간 반 따지듯이 약간 에이. 맞죠? 근데 내가 다음 대사가 있으니까 또 안 할 수 없고 이거 말이 정말. 근데 이걸 음악 들으면서 하니까 더 긴장감 넘치는데요? 저는 그냥 떨려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대사죠. 뭐였죠? 제이 씨?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네, 제이 씨는 이 대사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 말에 정말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최사라가 진지하게 하니까 전 너무 웃긴 거예요. 최사라가. 최사라는 캐릭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최사라가 이 말을 너무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는 게 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뽑았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책에서도 어떻게 나올 수도 있고 좀 인터넷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약간 말이잖아요. 네. 이 말을 너무 잘 살려줬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따지듯이 네. 상대방한테 말하고 네. 미세한 떨림 네. 왜 당신도 그랬잖아요 막 이런 것처럼 그거를 너무 잘 살려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명장면으로 뽑힌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의 화를 조금 아, 쟤 뭔데?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해고되는 씬이고 그쵸. 저 사라도 그렇고 우진도 그렇고 둘 다 감정이 딱 폭발하는 씬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이걸 찍는 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맞아요. 거의 약간 붙어서 막 했잖아요. 명작 맞아요. 네, 찍을 때도 진지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아 또 보고 싶어요. 솔직히 이거 다시 봐도 색다른 감정으로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우리 민중기님께서 한블리한테 혼나보실래요? 아~ 라고 저 계속 혼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혼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주눅 들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분노유발 명장면 마지막 씬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아이 우리 아빠 아이예요? 네 동생이야. 우리 사랑이한테 좋은 언니 되어줄 거지? 사랑이요? 우리 엄마도 알아요? 아니, 니네 엄마 알게 되면 엄마 마음 많이 아파질 거고 소송은 길어지고 기사도 나오겠지? 우리 엄마한테 사과는 했고요? 제이야, 미안해. 어른들이 다 잘못했어. 근데 넌 아빠 사랑 많이 받았잖아. 너희 엄마도 네가 너무 필요하고 와 마지막 장면까지 만나왔습니다 와 여러분 아 너무 얄밉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얄미웠어 와 이 전의 장면들을 막 그래도 약간 네. 자기의 이런 감정을 표출했는데 이건 약간 제 네, 아 일단 이거 어떤 장면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 저는 이 장면을 처음 읽었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어린 아이한테 어른이 에. 어린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에.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지? 에.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성숙하지 못한 네. 어른이 네. 아이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았고 네. 또 이런 사악함 그리고 그 광기 있잖아요. 그 광기와 그런 미성숙함이 잘 드러나는 씬인 것 같아서 저는 명장면으로 뽑았어요. 와 여러분 이 전에 두 씬과 다른 거 보이셨나요? 이거 보는 라디오 보셨어야 되는데 표정을 봤어야 돼요 이거 제이씨 표정 와 이 웃으면서 방금 마지막 와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은 정말 사악한 말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너무 순수하게 얘기하는 듯한 엄마 하는 게 마음이 아파질 거고 소송 길어질 거고 근데 막 너 아빠 사랑 많이 받았잖아 와 그리고 아예 이름까지 사랑이 우리 사랑이의 네. 좋은 언니 되어줄 거지 이러면서 약간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맞아요 이게 자기의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한다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와 아니 우리 6881님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6881님께서 내 분노 원탑 씬은 제이 보라고 초음파 사진 놔두고 간 장면입니다. 맞아요. 그때 너무 화나서 먹고 있던 치킨 던질 뻔했잖아요. 극중 아역 배우인 제이랑은 연기 대결도 진짜 볼만했는데 실제로는 나쁜 연기를 하시기 더 힘들었을 맞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맞아요. 어땠어요? 어린 이제 제이랑. 그래 저도 이거를 상처 주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찍으면서도. 근데 정말 다행인 게 그 제이 역할을 했던 유나가 연기하는 사라와 배우 한재희를 일단 분리시켜서 봐줬어요. 어머. 네. 그냥 이거는 연기라고 생각하고 봐줬기 때문에 뭐 좀 그나마 예, 네, 그나마 그래도 찍을 때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찍지 않았나. 근데 제가 이 씬을 다 찍고 나서 이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나왔는데 제 매니저가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이랬는데 내 언니지만 나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 진짜 너무하다고. 그래.
모두 거기 스태프분들이 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그래요. 이런 심한 말을 할 수가 그래. 있지? 그래. 애한테 그것도 아무리 연기를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무슨 아동 학대 씬이라고. 그래. 너 아무리 연기를 하지 마. 이게 너무 근데 그만큼 또 두 분이 연기를 너무 잘해 주니까 그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더 연기라는 거 아시는 에이. 분들인데도 그렇게 몰입을 해서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도 들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둘이는 그냥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아, 또 우리 0801님 더 하면 끝날 때 만디가 우면서 나가는 거 아니죠? 얼마나 다행이야. 탑3만 뽑아주신 게 탑5 고르신 게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 저 진짜 보면서 약간 지금 덜덜덜덜덜덜덜 또 2874님께서 이렇게 국민 내연녀로서 못된 짓 하느라 고생한 사람에게 음성편지 남겨주세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라에게. 사라야, 정말 고생 많았어. 왜 그랬니? 해남 가서는 잘 살아. 또 이어서 또 손절하고 가 우리 이 쓰레기 마음껏 해주세요. 이 쓰레기 쓰레기야. 다시 마주치지 말자. 잘 살아. 네, 이렇게 명장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또 노래 한 곡을 들어볼 텐데요. 사라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골라주셨어요. 어떤 노래를 골라주셨죠? 아, 제가 사라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네, 뭐죠? 장기아와 얼굴들의 그러게 왜 그랬어? 어머, 어머! 찰떡이다, 제목부터. 제목부터 그냥 뭐 소개가 딱 할 뿐. 네, 여기 그 노래를 보면은 무슨 드라마 찍어? 이런 게 있어요. 드라마 찍어? 왜 그런 말을 했어? 역시 장기하와 얼굴들의 딱딱해. 그런 팩폭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게 왜 그랬어, 사라야. 네. 그럼 제이씨의 추천곡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러게 왜 그랬어 듣고 올게요. 설렘을 담은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우리 함께하는 여기는 Young Street 우리만 아는 앞으로 매일 저녁 만나요 사랑을 선물할게요 우리 함께 나무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서성민님 아직 그 파트너 못 봤는데 꼭 봐야겠어요. 제이님 연기에 영업당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꼭 봐주세요. 못 보신 분들 진짜 제가 4화? 6화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진짜 정주행 실시간으로 계속하고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네, 도파민이 네. 폭발하실 거예요. 네. 우리 4871님 제이님 연기 잘해요. 영세도 오셔서 그 연기력으로 꽁티 연기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연기력 낭비라고. 근데 만약에 또 어느 또 작품을 어느 또 들어가게 되면 또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초대해주세요. 꼭 나와주세요.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이렇게 제이씨와 함께한 영센 웬일이야.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와, 벌써 왜 이렇게 시간 빨라요? 그쵸. 네.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저 웬디씨랑 이렇게 같이 연기도 할 수 있고 연기라고 하기엔 전한 게 없어요. 네. 같이 연기도 해서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네. 수다 떨고 가는 것 같아서 아 너무 신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굿파트너 시청해주셨던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던 것 같고 오늘 되게 다양한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연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다양한 활동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제이씨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 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